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back. I hope you are having a beautiful day today. 자, 오늘 아주 멋진 날 잘 보내고 계시죠? 마음가짐 그대로 출발하시면 되겠고요. 영어 회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패턴을 충분한 양을 보고 스스로 아하, 내가 이 정도 한 10번 정도 보면 혼자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 라고 하는 자신감을 딱 잡아두시면 그 다음부터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뭐뭐 하는 게 문제가 돼? 뭐뭐 할 때 아파? 뭐 이런 식으로 does it로 시작하는 그런 예문 10개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ready? Here we go. Question number one. 자, 첫 번째 거 도전해 보세요. 이런 표현 있죠. 아니, 너 이미 다 결정했는데 내가 무슨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거 문제가 되겠어? 예를 들면, 아,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돼? 자, 문제가 돼? 중요해? 라는 뜻으로 도전! 띵동댕. 자, M-A-T-T-E-R은요, matter. 생긴 거는 마테르처럼 생겼죠? 아니에요. 발음이 matter. 빨리 하면 matter. 그 다음에 D-O-E-S니까 does라고 읽어야 돼요. 생긴 거는 뭐처럼 생겼어요? 도에스처럼 생겼지만 does라고 읽어요. 그래서 it, 3인칭일 경우에만 does라고 읽는 거죠. 자, 첫 번째에서 정리하고 가기 때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5번까지는 does it. 자, 10번까지도 does it은 똑같아요. does it. 그것이 matter, matter가 이때는 동사예요. 동작. does it matter.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하고 뒤에 what, when 뭐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네. 여기서는 what으로 한번 가볼까요? Does it matter what I think? What이 무엇이죠? 발음을 what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생긴 거는 예, what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니요. What이에요. What. 그 다음에 I think.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그게 문제가 돼? 그게 중요해? Does it matter what I think? 갑자기 쌤 발음이 변했으니까 what I로. What I는 뭐예요? What I가 발음하기 힘드니까 what I가 되는 거죠. Does it matter what I think?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예, 발음하기가 부드럽게 안 나가면서 불편하니까 Does it matter what I think? 되셨죠? 자, 이번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먹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야?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겠죠. 내가 뭐 먹는 게 중요해? 자, 도전. 딩동댕. Does it matter? 이건 똑같이 나와야 돼요. Does it matter what I eat? 보세요. What I 발음이 what I로 연습해 놓으니까 여기서도 쉽죠? Does it matter what I eat? 이거 짧게 EAT는 생긴 거는 EAT처럼 생겼지만 예, 발음은 EA가 긴 소리가 나요. 그래서 E 뭐라고요? EA는 긴 E 소리가 나더라. E 그래서 EAT 하셔야 돼요. EAT라고 짧게 발음하시면 그것이라고 하는 바로 앞에 나왔던 Does it 할 때 그 EAT를 얘기합니다. 보세요. Does it matter what I eat? 내가 뭐 먹는지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먹고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예, 제대로 된 자연의 그대로의 식품을 잘 드시고 천천히 드시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그렇게 드시면 집중도가 높아져요. 근데 라면 먹고 매일 불량식품 먹고 가공식품 먹고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됐지? 왜 이렇게 막 자꾸만 예, 이거는 화학물질이 들어가니까 사실은 정신에 그렇게 그 집중하는 에너지를 잘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원래 주위에서 보는 과일, 원래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나는 그냥 빨리 뭘 먹어야 되겠다. 아무거나 먹어야 되겠다. 심지어 라면 드실 때에도 꼭꼭 천천히 씹어 드세요. 그거 차이 한 5분에서 10분밖에 차이 안 나요. 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불량식품이나 정크푸드도 천천히 드시면 예. 그 다음에 그 음식에 집중하고 절대 휴대폰 같은 거 보고 식사하지 마세요. 그럼 무조건 집중도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밥 먹을 때 집중도가 나중에 공부할 때 집중도 인생에서의 행복감의 집중도도 다 잡아드립니다. 자, 3번 가볼게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문제가 돼? 아,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문제가 돼? 야, 내가 그거 안다고 해서 그게 뭐 중요해? 아니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 자, 도전해 보세요. 이미 90%는 다 나왔습니다. 딩동댕.
Does it matter? 이 표현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Does it 구문에서는 이 표현이 진짜 많이 써요. Does it matter? 그 문제가 돼? Does it matter what I know? What I가 what I? 그 다음에 no 아니고 K-N-O-W는 큰 O처럼 생겼지만 발음은 K가 소리 안 나고 no, U 해보세요. No. Does it matter what I know?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 내가 뭐 안다고 문제가 되겠어? 자,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4번. 내가 무엇을 하는지 문제가 돼? 자, 하다만 쓰시면 되겠어요. 도전해보세요. 딩동댕. Does it matter what I do?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많은 다른 단어들이 있죠. 내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Does it matter what I say? Does it matter what I cook? 내가 뭘 요리하든 문제가 돼? 맨날 해줘봐야 안 먹는데. 아니면 내가 뭘 하든 문제가 되겠어? 아, 다 잘 먹는데.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Does it matter what I do? Does it matter what I cook?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 다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요. 맨 마지막으로 5번입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문제가 돼? 자, 도전. 딩동댕. Does it matter what I want? W-A-N-T는 want. 이렇게 두 글자로 발음하시면 절대 안 돼요. Does it matter what I want? want을 크게 발음하시고 트만 살짝 들리게. want. 요 정도. 그래서 Does it matter what I want? 아시겠죠? 전반부 복습하겠습니다. Okay, review time. Number one.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문제가 돼? 뭐예요? Does it matter? 여기까지는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Does it matter what I가 빨리 되니까 Does it matter what I think? 무엇을 먹는지 문제가 돼? Hey, does it matter what I eat? Of course it does.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It does는 it matters의 줄임말이에요. It matters what you eat. 여러분이 무엇을 먹는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matter는 중요하다라는 뜻으로도 제가 후반부에는 이 문제가 돼? 이거 말고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을 번역하셔도 돼요. 문제가 되나요? 라고 안 하셔도 돼요. 자, 세 번째. 내가 뭘 아는지 중요해? 그렇죠. Does it matter what I know?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그 문제가 돼? Does it matter what I do? 됐죠? 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거 중요해? 문제가 돼? Does it matter what I want? 아니, 네가 뭘 원하는지 그거 뭐 중요하겠어? 내가 뭘 원하는지 중요하겠어? 너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Does it matter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해? 문제가 돼? It matters what you want. 그렇죠? 예. What you want matters.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요. 너가 원하는 것이 what you want matters. 아니면 it matters. 문제가 되지. W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쓰셔도 되겠고요. 그건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또 해드릴게요. 자, 후반부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question number 6. 목을 움직일 때 아픈가요? Does it 구문이에요. 아까는 does it matter 나왔죠? 이번에는 hurt란 단어. H-U-R-T. 이거 병원 가면 자주 듣거나 내가 it hurts. 목 움직일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구문이에요. 일단 도전해보세요. Does it hurt까지는 알려드렸습니다. 목을 움직일 때 아프세요? 딩동댕. Does it hurt? 이때 H-U-R-T는 고통을 주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Does it hurt? 그거 아파요? 이런 식의 느낌인 거예요. 뭐 할 때요? 그러니까 when이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반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상대편한테 물어볼 때 상대편의 그런 움직임을 이야기하는 것도 됩니다. 자,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Does it hurt? 이거 hurt 아니에요. 이거 발음은 H-U-R-T니까 후르트처럼 써있지만 U-R은 거의 90% R 발음 나요. 해보세요. Hurt. Hurt. Does it hurt when you move? 움직일 때 아픈가요? 그런데 그 대상이 있으면 예, 맞아. 바로 뭐예요? Your neck. Does it hurt when you move your neck? 해보세요. Does it hurt when you move? 까지 하시면 거동할 때 아프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move 다음에 대상을 쓰면 거기를 움직일 때란 얘기죠. When you move your neck.
이것도 neck 아니고 neck. When you move your neck, does it hurt when you move your neck? 자, 그 다음에 7번. 독감 주사 맞을 때 아픈가요? 여기에 겁내지 마시고 아픈가요까지 먼저 하시고 when you, 내가 독감 주사를 맞는다가 뭘까? 예전에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자, 도전! 딩동댕! Does it hurt까지 나오셨어야 돼요. Does it hurt? 나중에 해야지란 생각을 버리세요.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지금 놓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does it hurt? 그래서 6번만 길게 하고 7, 8, 90을 빨리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때 여러분이 내가 만들 수 있나? 하고 써보시는 게 더 훨씬 좋아요. 받아 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화면에 있는 걸 그냥 베끼는 옮기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여기다 넣으셔야 되고 입에 붙이셔야 되는 거죠. Does it hurt? When you, 일반론이에요. When you get a flu shot, SHOT가 쏘는 거죠. 이렇게 공을 쏘거나 그래서 nice shot 하잖아요. 농구 같은 데에서. 예, 그리고 이제 총 쏘는 것도 shot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 맞는 것도 shot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바로 shot, get a flu shot이니까 예, 주사를 맞다, 독감 주사를 맞을 때에 그래서 상대편한테 물어보는 뜻이 될 수도 있고 you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뜻도 됩니다. So when you get a flu shot, does it hurt when you get a flu shot? 그죠? Does it hurt when you get a flu shot? 궁금하니까 이제 끝을 올려야 되겠죠. 다시 한번. Does it hurt when you get a flu shot? 아시겠죠? 이거 shot 아니고 shot이에요. shot. 자, 그 다음에는 8번. 출산할 때 아픈가요? 그러니까 출산하다라는 표현도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근데 보면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으면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넣어봤습니다. 5초. 나오셔야죠. Does it hurt? 아시겠죠? Does it hurt? 이거 아니에요. Does it hurt? 여러 짓을 다 해본다. Does it? Does it? 뭘 다진다 할 때. Does it hurt? Does it hurt? 그렇죠? When you give birth, give birth가 탄생을 주다잖아요. 그게 출산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hen you give birth, 그래서 탄생을 시킬 때라는 얘기니까 아, 출산할 때 아픈가요? 자, 이런 것들도 그냥 알아두시면 그렇게 중고급, 의학적인 문장도 될 수 있잖아요. 관련된 문장으로. 자, 9번. 자, 이거 좀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런 질문들 들리거든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유연성을 측정하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다리찢기가 있죠. 그래서 예, 다리찢기 할 때 아픈가요? 당연히 아프겠죠. 근데 다리찢기라는 표현과 이것을 한번 연결시켜 드리려고. 자, 다리 찢을 때는 이렇게 그렇죠. 옆으로 쫙 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쪼개다라는 뜻으로 스플릿이라고 씁니다. 스플릿. 그죠? 그래서 명사형으로 스플릿이라고 쓰면 그게 다리찢기를 이야기해요. 아시겠죠? 자, 도전해 보세요. 갑니다. 딩동댕. Does it hurt? 나오셔야죠. Does it hurt? 자, 아파요. When you do the splits. 예, 그래서 when you do the splits가 정해진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다리 찢기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 얘는 부담되면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다른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Does it hurt? 그쵸? 예,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이거 말고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많이 운동 많이 하면 아픈가요? Does it hurt when you exercise too much?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Does it hurt when you do the splits? 발음이 스프리트 아니고 splits. 아시겠죠? When you do the splits. 되셨습니다. 자, 맨 마지막 10번. 문신을 받을 때, 우리가 문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신을 받을 때 그렇게 아픈가요? 사실 이거 궁금할 수 있겠죠. 예, 자, 도전해보세요. 5초. 딩동댕. Does it hurt? 나오셨나요? 그러면 when you, 똑같이 when you잖아요. When you get a tattoo. 아까도 주사 맞는다. When you get a flu shot. 그죠? 똑같아요. When you get a tattoo. 타투라고 하지 마시고 tattoo. 투 액센트 있어요. Tattoo. 아시겠죠? T-A-T-T-O-O니까 발음이 예, 타투 이렇게 될 것 같지만 tattoo. Tattoo. 아시겠죠? When you get a tattoo. 예, 그래서 문신 받을 때 아픈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근데 주위에 물어보면 한 6주 정도 꾸준히 자기가 원하는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딱 그림을 완성해야 되고 이거 다 이제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취향의 문제니까 뭐라고 할 생각은 없지만 전신을 다 한다거나 팔 전체를 다 한다거나 좀 그거는
과한 거는 아마 조금 시간이 지나면 많이 주위에서 보면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센트나 약간의 그렇죠. 이렇게 호기심, 저거 뭐지? 요 정도는 뭐 개인의 취향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자,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이겠죠. 자, 여러분 후반부 복습할게요. 6번, 목 움직일 때 아프세요? Does it hurt when you move your neck? 독감 주사 맞을 때 아파요? Does it hurt when you get a flu shot? 자, 그 다음에 Does it hurt 뭐 할 때예요? 예, 출산할 때 아픈가요? Does it hurt when you give birth? 이거 기부 버스 아니고 give birth 아시겠죠? 자, 다리 찢길 때 아파요? 네, Does it hurt when you do the splits? Do the splits 아시겠죠? 네. 이거는 천천히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납니다. 한꺼번에 하려면 당연히 아프죠.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신 받을 때 아픈가요? Does it hurt when you get a tattoo? 하고 머릿속에 그림과 동작과 함께 하시면 더 기억이 남습니다. 자, 오늘 Does it matter? Does it hurt? 자, 이 두 패턴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건강 잘 챙기시는 멋진 하루 되시고 주위에 네, 알고 계시죠? 연습하시거나 좋은 에너지 나눌 때 단톡방에 부탁도 드립니다. 오케이, take good care. See you next time. Bye.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자, 그냥 가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알림벨,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고맙습니다. Thanks a lot. Bye.